푸른 저축은행을 가져왔는데 이거 네. 좀 너무 급등락해서 그런데 이거 그냥 저 배당만 봐서 할게요. 이번에 배당 6.1%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그 4월 달에 봄 그때 3, 4월 달에 그 주주총회가 열려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당률을 결정해가지고 한 4월이나 4월 중순이나 4월 말 되면 여러분들 집에 우편함에 와 있을 거예요. 배당 통지서가. 근데 이게 6.61을 줬더라고요. 지금. 와. 야, 이거는 진짜. 진짜 그러니까 저축은행 중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거든요. 이 회사가. 네. 근데 이 그 저축은행이라는데 좀 편견을 없애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46%예요. 이 회사가. 거의 메디톡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. 46%요? 예, 그냥 메디톡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. 저축은행이 돈이 많아요. 그 동네 아주머니들 돈 많으신 분들 저축은행 돈 많이 맡기거든요. 그래서 6.61. 그러니까 네, 제가 KB금융이나 신한지주도 6% 막 이렇게 주면 투자하고 싶어요. 아, 그렇죠. 지금 6% 금리를 그렇게 안 주니까. 그래서 배당으로만 보면 6.6이나 주니까 6.1이나 네. 주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리 상품이 지금 존재하질 않는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푸른 저축은행이든 뭐 은행에 예금 적금을 들 바에는 알겠습니다. 푸른 저축은행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게 훨씬 좋다.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조언해 주십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세는 좀 후자로 뒀고요. 네. 배당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좀 이제 주가가 좀 시세차기 안 나도 알겠습니다. 배당 보고 들어갈 네. 수 있고 알겠습니다. 약간 지금 좀 뭐 엮여 있는 게 있긴 것도 하기 한 것 같은데 아, 그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. 네. 그 사실 금융주 투자는 저희도 시장의 대안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주가 그야말로 대세였었던 때가 있었잖아요. 그때만큼 못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죠? 금융 예. 규제도 많고. 아, 정확히 말하면 좀 예, 은행에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. 네, 뭐 개인적인 네, 감정이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것이 그 은행권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과거의 어떤 대세였던 때만큼 매력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.